1단계에서 뭐가 나왔어? 양도 차익. 그럼 이제 양도 차익에서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게 뭐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 다음 소득 금액이 나오죠? 소득에서 빼는 게 뭐다? 기본 공제. 그러면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 그래서 이번 시험에 무조건 출제되는 게 장특공제와 기본공제예요. 벌써 식이 다르잖아. 장특공제는 양도 차익에서 빼고 기본공제는 소득이 있어야 빼는 거예요. 자, 요약집 한번 보자고요. 요약집 한번 봐요. 요약집.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나와 있죠? 몇 쪽이에요? 90페이지 밑에 장특공제는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공제하니까 물적공제라 그래요. 자, 그 다음 공제 대상은 3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장기 3년이 안 되는 건 안 해줘. 토지 또는 건물 또 하나 조합원 입주권 토건조만 해줘요. 왜 조합원 입주권을 해줘? 원래 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원조합원만 해요. 승계조합원은 제외. 투기꾼이니까 과로는 제외해요. 그리고 미등기는 안 해줘. 미등기는. 그리고 항상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다주택자 투기꾼 안 해줘. 그래서 이 동네에 집을 두 개 갖고 있다. 완전 투기꾼이에요. 경기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투기꾼이다. 제외. 그렇지. 되고 싶죠. 그죠? 세금 낸다 이거지. 그지? 세금보다 집값이 더 뛰는데 아주 우리나라는 돈 벌기 주부들이 그래서 집 하나 있잖아. 이 머리 돌려갖고 또 하나 사요. 세금 내면서. 그래갖고 1년 딱 있으면 1억 올라. 세금 5천 낸다 이거지. 그래갖고 자, 그 다음. 다만 이거 작년 12.16 대책이잖아. 그래서 이 작년 대책인데 이거 뭐다? 19년 12월 작년 12월 18일 대책이라고요. 10년 보유한 주택이야. 올해까지 6월 30일까지 팔면은 제외 장특공제 해줘요. 원래 다주택자 안 해주지? 안 해주잖아. 근데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올해 6월 말까지 팔면은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알아두고. 자, 공제 금액은 어디에서 곱한다? 항상 양도 차이 공제율 나와 있죠? 단 조합원 입주권은 어디까지만 계산한다? 관리처분 인가일 전까지만. 전까지 집이었지? 후하면 안 돼요. 전까지. 자, 그 다음 보유기간 일반적인 공제율 아주 중요한 거예요. 1년에 몇 프로? 2%. 그럼 2, 3은 6. 최저 몇 프로? 6. 최대 몇 프로? 30%예요. 그 1년에 8%짜리 1세대 1주택이죠? 1세대 특례주택도 똑같고 1년에 몇 프로? 8%. 최저 24. 최대를 물어보면 80이에요. 그래서 고가주택을 뺀 나머지는 다 6에서 30이라고요. 반드시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공제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특공제는 어떻게 공제해?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고요. 적용방법 첫 번째 줄 나왔잖아요. 자산별로 각각. 팔 때마다 계속 해줘요. 요건이 충족되면. 자, 그리고 1세대 주택은 고가주택이죠. 1년에 8%. 이거 최저. 최저 뭐다? 24. 최대가 몇 프로야? 80. 10년 이상 보유하면. 이거 구체적으로 정리 잘하세요. 최저 몇 프로다? 토지상가는 6에서 최대 30. 1세대 1주택은 최저 24에서 80%를 한도로 해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2%니까 최저 3년이니까 6%. 최대 몇 프로야? 15년 이상 보유하면 30까지 올라가요. 딱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이에요. 8%. 10년 이상 보유하면 80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럼 3년은 8324고 그래서 장특공제율은 2단과 8단만 알면 된다고요.
됐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개정법이지? 그럼 80% 요거를 공제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하고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2년 이상 거주가 붙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팔아야 돼? 거주자가. 거주자 and 2년 거주해야 이렇게 한다. 그럼 이게 불충족되면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공제율이 낮은 일로 가는 거예요. 누가 팔아야 돼요? 거주자. 그리고 2년 거주해야 돼요. 그래서 비거주자가 팔거나 2년 거주를 못하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낮은 공제율로 가요. 6에서 30으로. 자, 그 다음 적용 방법은 횟수 금액에 관계없다.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해준다. 자산별로 각각. 됐어요? 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죠? 이런 거는 할 필요 없고요. 자, 중요한 거는 제일 아래입니다. 국외 거는 절대로 안 해줘요. 이거는 물가상승분임으로 국외 거는 절대로 안 해준다. 국내 것만 해줘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보유기간의 계산. 자, 원칙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 양도일. 그리고 점 나왔다. 이거 2월 거세잖아. 그럼 3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이게 증여자잖아. 증여한 받아나면 틀려요.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기산한다고요. 줄여서 증여자. 자, 상속은 받았다. 가업상속이죠? 반드시 피가 붙어야 돼. 일반 상속은 피가 붙으면 안 돼요. 가업상속은 보유기간을 늘려줘야지 피가 붙어야 된다. 그러나 가업상속이 아닌 일반 상속은 그냥 상속개시일이에요.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까지 보유기간을 따진다?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만. 후하면 안 돼요. 집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다? 장특공제예요. 자, 그 다음 기본공제. 자, 여기 보세요.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이게 답이야. 보유기간 안 따져. 그리고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준다고요? 미등기 빼고는 다 해줘. 그 다음 공제금액은 어떻게 한다? 일정액. 기본공제니까. 그래서 양도세 대상을 3그룹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각각 연 250. 각각은 어떻게 다니다? 소득별. 소득별로 각각 연 250이에요. 1호에서 250. 2호에서 250. 3호에서 550. 3종류로 구분한다고요. 3가지 소득별로. 항상 1호 소득은 어디까지를 얘기한다? 기타 자산까지. 주식은 2호. 파생상품은 3호예요. 그 다음 적용방법. 여러 개를 팔았을 때는 순서대로 먼저 연 250. 순서대로 100년 보유하더라도 연 25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제방법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있죠? 그래서 국내 거 연 250. 여기도 250. 여기도 200. 이번에 개정법에서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 국내 국외 1호 자산은 국외 것도 250에. 그래서 2호는 뭐다? 합산해서 250이야. 이것도 합쳐서 연 250이에요. 국내 국외를 물어보면.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공제 가능하다? 얼마까지? 천만 원까지. 그래서 주식과 파생상품은 국내 국외 합산해서 250이에요. 1호는 따로따로 250이고, 이게 개정법이라고 그랬어요. 개정법? 개정법이라고요. 자, 그 다음 적용방법. 점. 여러 개의 자산을 순서대로 공제하죠? 근데 두 번째 점은 뭐다? 감면 대상 또는 비감면 대상을 양도했다. 이거 뭔 뜻이다?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아서. 그러니까 감면은 세금이 없는 거지? 감면 소득도 있고 감면 대상 일반 소득이 있어. 그럼 이럴 때 순서는 일반 소득을 먼저 공제하고 이거는 나중에 공제하라는 뜻이에요. 먼저 공제해야 돼. 항상 250은 순서대로.
그래야 둘 다 다 받아요. 감면 소득을 먼저 공제하면 뒤에 거는 못 받아요. 그래서 법조문이 어떻게 나와? 감면 소득 외의, 외의가 꼭 들어가야 돼요. 외의 소득세 비감면 대상 일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라 그 얘기예요. 됐어요? 감면 소득 몇 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일반 소득을 먼저 알아 공 그 얘기다. 그리고 세 번째 점은 국외 거를 합쳐서 주식과 파생상품은 한도가 연 얼마다? 250이에요. 계정. 국내외 합산해서 연 250. 그러나 1호는 연 얼마다? 500에 500.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공제까지 했네요. 자, 문제를 통해서 좀 확인 들어가죠. 자, 194쪽으로 돌아가네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볼까요? 한 장짜리로 딱 정리해놨잖아. 기본만. 아, 이거 요약집 보고 한 장짜리로 딱 정리하는 거요, 공부는. 자, 1페이지 오른쪽. 식이 나와있지, 세 번째 칸? 식 나왔잖아, 세 번째 칸. 그럼 기본 공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화살표. 소득별로 각각 연 250. 미등기는 안 해줘요. 그리고 보유기간 안 따져요. 됐어요? 자, 그 다음 6번 아래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산별로 각각 공제하죠? 근데 그 위에 6번은 뭐다? 양도차손은 다른 소득금액과는 합산을 못해요. 이거 1억끼리 합산하죠? 더하기 빼기 2억끼리 합산 3억끼리 통산하는 거야. 손해가 나면 이렇게 1억끼리 2억끼리 3억끼리 다른 소득과는 합산 못해요. 토지와 주식을 팔았다. 손해가 났다. 토지와 주식은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한다. 합산 안 한다. 따로따로 토지와 취득권리를 팔았다.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한다. 1호 자산이니까. 토지 취득 권리니까 주식은 따로 파생상품 따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특공제 중요한 거는 과로 국외 거는 절대 안 해줘요. 국내 거만 해준다. 그리고 또 어디 것도 안 해줘. 조정대상 지역이 주택자원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하고 그 다음 등기돼야지. 그리고 등기가 불가능한 건 해줘요. 등기된 걸로 본다. 그리고 오리지널 미등기가 안 해준다고요.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등기된 걸로 본다. 몇 년? 3년. 그리고 상속은 언제부터 따진다? 3년을 상속개시일. 토건 조만 해줘요. 주식이라 기타 자산 안 해줘. 그리고 비사업용 땅도 해줘요. 토지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거는 6에서 30. 1년에 2%. 그래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이에요. 자, 그 다음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이죠? 2년 거주해야 돼. 그래서 24에서 80. 24에서 80이죠? 그래서 2년 거주를 안 하거나 비거주자. 비거주자가 팔 때는 고쳐요. 6에서 30을 해줘요. 10이 아니잖아요. 6 고치라고요. 2년 거주를 안 하거나 비거주자가 팔 때는 6에서 30을 해줍니다. 10을 뭘로 고쳐? 6으로. 됐어요? 이렇게 포인트 탁 잡았잖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194쪽 39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다. 받을 수 있는 것. 자, 1번 비사업용 토지 3년 이상 보유면 해줘요. 5년 보유니까 해주네. 그 다음 2번은 3년 보유했지만 등기 전 되어 있지 않다. 미등기잖아. X 상가인데 2년 6월 3년 안 됐지 3년 채워야 돼요. 4번은 10년은 채우는데 미등기 안 해주잖아. 그 다음 5번 2년 6월 안 해주죠. 그럼 해주는 거는 몇 번밖에 없어. 1번밖에 없다. 1번. 자, 40번. 오른쪽으로 왔어요? 틀린 것. 1.
1세대 주택은 고가주택이에요. 몇 년? 10년 이상? 몇 프로? 80%. 원칙이 80이야. 그럼 물어볼 때는 몇 년 거주를 해야 돼?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럼 1번은 2년 거주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 수도 있고 이런 거는 이의신청 대상이 된다고요. 자, 그럼 다른 거 갖고 이제 답을 찾는 거예요. 일단은 자 조정 대상 지역이다. 다주택자잖아. 투기꾼이지? 적용되지 않는다. 맞네. 자, 3번. 조정 대상 지역에는 주택은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가요.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세법은 합의 3이니까 3주택이야. 그럼 뭐 팔 때? 해당 주택. 주택을 팔 때 장특공제 안 해줘요. 그럼 장특공제 받으려면 임대사업을 하면 돼. 장기 임대사업 하면 제외. 해준다는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 4번은 자 4번은 뭐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죠.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네 글자로 뭐야? 등기의제. 등기의제 적용해요. 아,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보지 아니한다. 네 글자로 등기의제 해주지. 그럼 틀린 답은 몇 번이다? 4번. 확실하게 틀렸잖아. 그리고 장특공제는 어디에서 뺀다? 양도차익. 그래서 넘기지 말고 1번은 정리해요.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원칙은 1번은 2년 거주. 2년 거주를 못하면 뭐다? 30%까지 해줘요. 2년 거주를 안 하면 최대 30. 2년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올라간다고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답은 몇 번이다? 4번밖에 없네. 자, 넘어가죠. 자, 41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41번. 틀린 것. 박스. 장특공제는 어디에서 공제한다? 양도 차익. 점프하면 안 돼요. 가액 틀렸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나왔다. 2월 과세. 자, 2월 과세는 계산은 누구 중심으로 계산한다? 증여자. 그래서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수종자 틀렸지? 증여자 기준이야. 그리고 보유기간은 원칙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 자, 리을. 동일 연도의 수에 여러 번 팔더라도 계속 해줘요.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소득별이 아니라 뭐다? 자산별로 각각 공제가 들어간다고요? 소득별 틀렸네. 자, 조합원 입주권은 항상 과로 조심해야 돼요. 제외. 원조합원만 해줘. 승계조합원은 안 해줘요. 제외. 그럼 계산은 언제 어디까지 한다?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만 해. 이때가 집이었으니까. 까지. 자, 나왔다. 상가 건물. 건물이잖아. 상가 10년. 1년에 2%. 1년에 2%니까 몇 프로야? 20%지. 30이 틀렸네. 30은 15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1년에 2%니까 20이지. 그럼 틀린 게 몇 개예요? 네, 몇 개? 네 개. 쉬지도 못하는구나 이제. 시험이 다가올수록 머리가 아파. 쉬지도 못해. 네 개예요. 네 개. 자, 오른쪽 4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한번 해봐요. 오랜만에 시간 한번 드릴게요. 한번 해봐요. 42번. 자, 1번. 1세대 주택은 고가주택이에요. 10년 이상 보유하고 80% 받으려면 이게 제대로 나왔지? 거주기간이 2년 이상.
그럴 때는 80% 가요. 거주를 2년 안 했다면 30%로 바뀌어요. 반드시 기억하고. 자, 비거주자도 해줘요. 비거주자는 공제율이 낮죠? 6에서 30. 6에서 30이라고요. 자, 그 다음 등기된 뭐만 해줘? 토건조. 벌써 부동산 권리 틀렸네. 부동산상 권리 중에 조합원 입주권만 해줘요. 집이었기 때문에. 자, 나왔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등기된 걸로 본다. 적용한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는 네 글자로 뭐다? 등기 의제. 적용한다. 그 다음 나왔다. 뭐와 토지와 주식을 팔아서 손해가 났네. 이익에서 공제해야지. 그럼 토지와 주식은 합산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답은 3번이네. 1번 꼭 기억해야 돼. 이번 시험에요. 2년 거주하면 80. 안 하면 30으로 간다. 자, 43번으로 가자고요. 자, 43번 틀린 거네. 자, 거주자 1세대주택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해요. 등기된 고가주택이다. 고가주택은 뭐다? 24에서 80이에요. 원칙이 이래. 단 2년 거주가 붙어야 돼요. 원래는 원칙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런 거는 넘어가는 거예요. 자, 1의 경우 나왔잖아. 반드시 뭐 해야 돼? 거주기간이 2년 이상. 1세대주택 특례도 포함해요. 여기 봐. 집이 두 개잖아. 그럼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이거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이내에 팔아야 돼. 일시적 이주, 이게 특례주택이야. 그럼 9억이 넘어가면 고가주택이지? 그래서 9억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 부분은 장특공제 해줘요. 알아들었어요? 아, 특례주택이잖아. 집이 두 개인데 하나로 보는 거. 포함. 그래서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거주기간 2년이다. 이거 집이 두 개잖아. 두 개인데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고가주택이지? 장특공제 해준다고요. 24에서 80까지 해줘요. 특례주택 두 개인데. 자, 장기보유. 자, 뭐를 물어봐? 상속은 그냥 상속개시이에요. 왜 틀렸어? 피가 들어가서 틀렸잖아. 그러나 과로가 피가 들어가야 돼. 가업상속. 가업이니까 보유기간을 늘려줘야지. 그래서 제외. 제외에서 피상속인이다. 틀렸죠? 피를 지워야 된다. 일반적인 상속은 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가업이 피가 붙는 거예요. 가업상속은 취득일이 언제다? 피상속인의 취득일. 일반상속은 피를 지워야 돼요. 틀렸다. 자, 비사업용 토지도 해줘요. 요건 충족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미등기는 안 해주지? 없다. 그래서 43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네. 자, 이제 기본공제 44번 딱 머릿속으로.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자, 1번 등기된 무조건 해줘. 보유기간 안 따져. 2번 등기된 해줘요. 그럼 답은 3번이네. 과로 조심해야 돼요. 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 이거 등기 의제야. 등기가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는 공제해 줍니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제외. 미등기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에 제외니까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나왔다. 조정 대상 지역 두 개. 두 개. 해주잖아. 아, 기본 공제는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장기를 안 해주는 거지. 그 다음 3년이 안 되더라도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다 등기된 거예요. 해준다. 그럼 뭐만 안 해줘? 3번만 안 해주네. 자, 45번. 역시 기본 공제 문제네. 기본 공제 문제죠? 옳은 것. 그래서 기본 공제는 1번.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근데 보유기간 안 따진다고요.
양도 물건 안 따져. 보유기간 안 따져. 양도 물건과 보유기간에 따라 틀렸죠? 양도 물건이면 다 해주고 보유기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한다. 틀려요. 보유기간 상관없이 양도 물건 관계없이 공제해 주는 거예요. 미등기 빼고. 자, 2번. 무슨 공식을 물어봐?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계산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디서 공제한다? 양도 이거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거지. 양도차익은 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공제는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틀렸잖아요. 기본공제 문제니까. 그 다음 1번 쭉 구분하죠? 이렇게 쭉 구분하는데 각각 연 250을 공제하죠. 어디서? 양도소득금액에서. 근데 왜 틀렸어? 자산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소득별로. 소득에서 빼는 거니까. 1호 소득에서 250, 2호 소득. 자산별 각각 연 250이 아니라 소득별이야. 소득별. 소득에서 빼는 거니까. 자산별을 소득별로 고치라고요. 자, 4번 나왔다. 감면소득이 있다. 일반소득과 섞여있지? 그럼 둘 다 받기 위해서 감면소득. 왜? 일반소득이에요. 먼저. 먼저 하는 거는 순차로 공제하고 감면소득. 왜 이 양도소득금액 일반소득을 먼저 공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자, 기본공제는 국외 공제해줘요. 항상 국내 거와 국외 거는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국외 거 해줘요. 그러나 장기는 안 해줘요. 그래서 결국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준다?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넘어왔어요? 자, 47번 한번 해보자고요. 47번.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별 하나 딱 붙여요. 이거. 동시에 물어볼 수 있어요. 별 딱 붙이고 틀린 것. 보유기간이 3년 이상. 토건조에 한정하여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장특공제 문제이지? 한정하여 틀렸네. 뭐가 빠졌다? 조합원 입주권이 빠졌어요. 읽는 순간 1번이네. 그리고 2번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죠? 장특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맞잖아. 3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되면 해줘요. 그 다음 3번 보유기간에 양도차익에 곱하는 거지? 양도차익에. 그 다음 4번 비사업용 땅도 토지니까 해줘요. 그 대신 세율에서 높아. 비사업용 토지는 투기꾼이야. 그럼 세율은 몇 프로로 가? 2년 채웠으면 16에서 52. 장기와 기본공제는 해준다고요. 그럼 우리가 세율은 누진세율이 6에서 40이지? 그래서 비사업용 땅은 2년 채웠다면 10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세율로 뺏어가요. 6에서 42에서 비사업용 땅은 10을 더한다고요. 그래서 양도세 기본세율이 뭐야? 6에서 42. 10을 더하는 거야, 저기다. 16에서 52. 자, 5번 나왔다.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 양도일. 그 다음 쭉 가서 2월 과세네. 항상 취득일은 누구? 증여자 기준이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이거 줄여서 증여자예요. 살짝 틀면 안 돼요. 증여 받은 하면 안 돼요. 증여 한. 받은 하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 1번. 자, 48번. 올라왔어요? 여러 차례 양도했다. 결손금. 이익에서 더하기 빼기 합산하죠? 합산할 수 있는 자산을 열거했다. 1호끼리 합산해요. 그럼 2호 아니면 3호가 답이 되겠죠? 합산하지 않는 거. 주식이네. 나머지는 1호 자산이에요. 다
4번을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4번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소속이, 기타 자산. 5번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기타 자산, 영업권 함께. 기타 자산이잖아. 시험은 기타 자산이라고 안 나와요. 영업권 함께. 자, 49번. 별 딱 붙여요. 어렵게 나왔습니다. 49번. 양도차선. 이익에서 공제하죠? 항상 1호에서 2호끼리 합산하고 이익에서 공제한다는 2호끼리 합산하고 공제하는 거예요. 이익에서 3호끼리 합산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원칙은. 자, 1번. 그래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로 통산한다. 자, 여기 보세요. 1호에서 예를 들어서 세율이 40%짜리가 있고 50%짜리가 있죠? 그럼 40%짜리가 손해난 거야. 양도차손이죠? 그럼 여기서 40%에서 같은 세율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야. 같은 세율끼리. 그래도 미공제분이 나왔으면 그 다음은 다른 세율에서 공제를 한다. 그래도 원칙은 같은 세율끼리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미공제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무슨 세율로 옮겨간다? 다른 세율. 순서가 있어. 1호끼리도. 자, 2번. 토지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선은 지상권이잖아. 토지와 지상권이 부딪혔지? 이거 몇 호야? 1호? 그럼 서로 공제될 수 있다 없다? 있다. 1호니까. 아, 지상권은 1호지잖아. 자, 3번.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양도차선은 이제 다른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소득.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그래도 더하기 빼기 하니까 미공제분이 남아. 해당 연도에 미공제분이 손해가 남았죠? 그럼 이제 다른 소득이 종합소득에 보니까 이익이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 내년으로 넘어간다. 2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월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야. 양도세는 투기 목적이므로 해당 연도에 손해가 나면 소멸되어 신고하면은 내년 이익에서 공제를 안 해준다. 그래서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투기 목적이니까. 그러나 사업자는 공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자가 사업하잖아. 올해 손해나면 내년 이익에서 공제해줘요. 사업은. 그러니까 이건 투기 목적이라 공제할 수 없다. 답이 4번이네. 자, 그 다음 5번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1호 자산이지? 1호 자산이잖아. 그럼 1호 자산이잖아. 양도차선은 주식 등 주식이잖아. 1호와 주식이 부딪혔지? 1호와 주식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네요. 중요한 거는 손해나면 내년으로 못 넘어가요. 알아들었어요? 자, 50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까지 배웠어? 필요경비 빼고 장기 빼고 기본 빼고 과세표준 나왔네. 여기까지 배웠잖아. 자, 꼭대기 별 딱 붙여요. 50번. 한번 풀어봐요. 자, 총정리. 50번. 지금까지 배운 거. 자, 1번. 뭐야?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이 어디에 있어? 지정 지역. 지정 지역.
투기 관리에서 투기 관리에서 따로따로 발표하지 않고 어떻게 발표한다? 일괄 합쳐서 발표해요. 자, 그다음 2번.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했지? 추계했잖아. 그럼 계산공제액을 해야지? 이게 뭐야? 취공이잖아. 계산공제액 취공. 취득 당시 기준지가 3%, 미등기는 0.3%예요. 매감한 기로 적으면 계산공제하는 거예요. 취공. 그 다음 3번. 자, 원칙이 뭐다? 실거래가액. 그럼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야 돼? 실거래가액으로 적는 게 원칙이다. 확인이 안 되면 추계로 가고. 자, 장특공제 나왔다. 딱 세 가지만 해요. 3년이니까 토건조 3년. 근데 조정대상 지역이다 아니다? 조정대상 지역이잖아. 2주택이죠? 그럼 장특공제를 안 해줘.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아니면 해주고. 자, 5번은 기본공제다.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연 250인데 어디에서 공제를 한다? 소득에서. 그러니까 자산별 틀렸네. 소득별이지. 연 250. 뭐 빼고 다 해준다? 미등기 빼고 다 해준다.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5번.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딱 5번이잖아. 기본에 충실하자. 답이 뭐예요? 이제 벌써 9월달이네요. 그죠? 참 시간이 안 가네. 아직도 9월달이야. 그죠? 여러분들 이제 추석 때도 어디 안 가잖아요. 그죠? 시골도 절대 가면 안 돼. 코로나. 부모님도 오지 말라 그래요. 부모님이 보고 싶으면 오라 그래요. 알아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은 코로나고 코로나 그때쯤에 국가고시를 앞두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 시골 갔다 오는 시간에 독서실에서 바뀌어서 공부해봐. 평균 10점 올라가요. 진짜예요. 다 미리 갔다 왔잖아. 미리. 뭐 맨날 반대야 이쪽은. 죽 가서.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저. 우리 집 사람도 10년째 하는데 지금 2차 봐요. 이번에. 2차 봐서 이제 공부만 해요. 요즘. 2차만 보니까 10년째 하니까 다 알잖아. 점수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공부한다고요. 그렇지. 1차는 9년 만에 붙었어. 근데 우리 집 사람 머리 좋아. 1회 때 딱요. 1회 때 1차 붙은 거야. 진짜. 하나 더 맞이고 2차는 두 개 덜 맞아 떨어졌어. 자기 친구들은 다 붙고 다섯 명이 같이 갔는데 우리 와이프만 떨어진 거야. 그래갖고 2회 봤잖아. 그때는 1차가 하나 덜 맞힌 거야. 2차는 90점 나와서 평균. 그럼 머리 좋은 여자 아니야? 근데 합격증이 없어. 자격증이자. 그 다음. 시험도 참 약간 운이 따라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찍는 족족 다 틀려. 하나만 맞으면 합격하는데. 그래도 점보러 가더라고. 재수없게. 자, 그 다음. 점보면 절대 안 돼요. 지금부터 뭘로 간다? 2월 과세. 이거는 누구 중심으로? 증여자로 넘어가라. 증여자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2월 과세라고요. 여기 보세요. 2월 과세하면 증여자 기준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왜 2월 과세를 만들었어요? 만든 이유. 양도세 띄어먹는다. 왜? 가족끼리 증여하잖아. 어떻게 띄어먹어? 지가 직접 팔면은 양도세 폭탄 맞지? 증여해서 취득가액을 높여. 높인 다음에 몇 년 이내 듣고 있는 거야 지금? 네. 몇 년 이내? 5년 이내. 그래서 2월 과세 위주로 중심해요. 을. 갑. 병. 그래서 시험자에 가면 갑을 병을 정리 잘 해야 돼요. 증여. 후 뭐야? 양도. 몇 년 이내? 5년 이내. 그럼 을을 뭐라 그래요? 증여자. 갑을 뭐라 그래요? 수중자. 이거
반드시 시험은 어떻게 나와? 갑, 을로도 나올 수 있고 을, 갑이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증여자, 수증자를 파악해야 된다고요. 그럼 1억에 취득했어. 자, 증여했지? 그럼 증여하면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 평가, 부동산 가치는 올라가지? 7억이야. 그럼 1억짜리가 취득가액이 7억이 되는 거야. 그리고 5년 이내 15억에 팔았어. 15억에 누가? 수증자가. 그럼 뭐를 증여할 때 이 법을 적용해? 4개. 토, 건, 특, 취득권리, 분양권도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게 아니라 4가지. 토건, 특이 뭐야?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4가지만 돼요. 자, 그럼 잘 봐, 이제. 5년 이내 팔았지? 그럼 원칙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원칙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칙이야. 증여받으면 뭐야? 증여받은 날이 취득일이야. 원칙은 이렇게 계산해? 그럼 15억에 팔았잖아. 그럼 얼마 빼는 거야? 7억. 얼마 남았어? 8억 갖고 계산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5년 이내에 팔면은 넘어가는 거야. 어떻게 계산해? 15억. 빼기 얼마? 1억. 얼마 남았어? 14억. 폭삼, 폭탄 맞는 거야. 그죠? 그래서 가족, 이 둘 사이는 어떤 사이야?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이야. 가족 간에 증여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증여할 때는 절대로 5년 이내에 팔면 안 돼요. 5년 지나서 팔아야 돼. 근데 서민들은 증여해 줄 것도 없어. 알아들었나요? 근데 우리 여동생은 부모 앞에 증여받았어요. 치매 걸리니까. 살랑살랑 거려갖고 증여 싹 받아버렸어요. 아주 여우에 알아들었지? 그렇잖아. 돌아가시면 오빠들 둘이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프지? 살랑살랑 거려갖고. 우리 집 사람은 몰라. 그걸 안다면 우리 여동생이랑 왼수가 될 거야. 지금도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교통정리를 잘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몰라요, 지금. 우리 집 사람은 가끔 가다 인터넷 들어가서 공시 가격 파악해봐요. 올랐나, 내렸나. 그거 넘 본다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래서 돌아가시면 나 혼자 가야 돼.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2월 과세는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야. 취득가액 누구 거? 을 거. 얼마? 1억 갖고 계산해요. 그 다음 보유기간 따져야지. 보유기간은 늘려줘. 보유기간 뭐 따질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그래서 취득가액은 낮추고 보유기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주는 거예요. 늘려주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뭐다? 2월 과세라고요. 자, 그 다음 이쪽 봐. 그럼 수증자가 팔았지? 뭐를 내야 돼? 증여세. 배우자끼리는 얼마까지 공제를 받아? 6억까지. 그럼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내지? 배우자끼리는 6억까지는 증여세 없어. 근데 취득세는 내야 돼. 3.5. 그리고 요즘 신세대는 다 공동등기 돼 있잖아요. 그죠? 공동등기 돼 있어. 다 그 대부분의 90%가 다 공동등기 돼 있대. 자, 그 다음 팔았으니까 양도세도 계산해야지. 그럼 같은 재산에서 두 번 부과하면 이중과세잖아. 그래서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 돌려줘 안 돌려줘? 이거는 가족끼리는 증여를 인정해. 6억까지 공제받으니까. 그래서 안 돌려주고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 가산한다? 필요 경비에 가산해서 공제해. 그래서 증여세는 공제받지? 결국 이 법은 양도세. 그냥 증여세는 공제 못 받아. 2월 과세에 대한 증여세 아까 했잖아. 자, 그럼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야?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야. 수증자라고요, 수증자. 그리고 둘 사이는 양도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지. 증여자는 세금하고 관련이 없어.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야. 증여를 인정함으로 모든 세금은 수증자가 책임지는 거야. 수증자가. 그래서 세계가 기초야. 그럼 5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이 이러니까 양도세 폭탄 맞지? 그러니까 이게 배우자라면 어떻게 해버려? 이혼해버려. 이혼하잖아. 그럼 남남이잖아. 그럼 2월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 이 5년 이내에 이혼하면 안 돼. 5년 지나서 해야 돼요. 위장 이혼하지 말라 이거지. 이러면 14억 남았잖아. 그럼 약 20%만 나오더라도 3억 가까이 나와. 그럼 3억 낼래? 이혼하고 밤에 슬금슬금 말른다. 만날래? 근데 이때는 조심해. 아, 좀 떠들지 마라, 좀. 그래서 이혼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 사망해. 죽으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야. 그래도 죽으면 취득가액을 얼마 갖고 계산해? 7억 갖고 해. 뭐 죽으면 모든 게 용서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작년 여름에 돌아가셨어. 알아들었죠? 우리 아버님은 건강하고 왜 빨리 돌아가셨을까? 우리 어머니가 질투가 첨단을 달려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치매 걸린 거야. 50대 때. 우리 아버지 그 쫓아다니느라고 질투의 여신이어서 그 치매 걸리더라고. 너무 질투를 해도 안 돼. 한 번 떠난 남자는 끝이야. 이게 지금 2월 과세야. 알아들었죠? 근데 자, 사망하면 제외되지? 또 제외되는 게 있어. 증여받은 게 뭐다? 수용당해. 나이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뺏어가잖아. 그럼 7억 갖고 계산해.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 뭐다? 1세대 1주택이야. 이게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주택이야. 그럼 직접 팔면 비과세지? 그럼 배우자에게 증여한으로서 팔면은 2월과세를 적용 안 하고 취득가액을 늘려줘. 7억으로 계산해. 비과세인데 직접 팔면 비과세잖아. 근데 돌려서 팔면은 취득가액을 높이는 거야. 7억으로가. 2월과세 적용 안 해요. 그래서 첫째 사망 적용 안 한다. 그래서 7억 갖고 계산해. 수용도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7억 갖고 양도세를 덜 걷겠다. 그 다음 1세대 주택 비과세인데 고가주택 포함 7억 갖고 계산해. 왜? 원래 비과세니까 취득가액을 높여준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를 계산해. 2월과세로 계산해. 2월과세로 적용하니까 3억. 양도세가 3억 나왔어. 적용을 안 하니까 4억이 나왔어. 그럴 때는 양도세를 얼마로 걷어간다? 항상 큰 걸로 걷어가는 거야. 2월과세를 적용한 결정세액이 3억이야. 안 하고 적용한 게 뭐다? 4억이면 큰 걸로 걷어가는 거야. 항상. 원래 7억짜리잖아. 원래 7억짜리지? 7억짜리. 근데 이게 딱 증여했는데 그 다음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7억짜리가 2천만 원밖에 안 가. 그럼 이쪽으로 계산한 게 많이 나오지. 7억을 딱 증여해서 팔아먹으려고 딱 보니까 옆에 장의사가 들어와. 옆에 막 모텔이 들어와. 집 옆에. 그때는 7억보다 아직 1억보다 낮아진다고요. 취득가액.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203쪽. 51번. 2월 과세. 자, 거주자. 소급해서 몇 년? 5년. 누구랑 하는 거야? 배우자 직계 준비속. 이거 아주 중요한 거요. 네 개. 토건, 특, 취득 걸리면 안 돼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권리하면 안 돼요. 토건, 특, 취득 권리. 자, 그 다음 2번. 누구 기준으로? 증여한 배우자. 취득일 기준으로 네 가지를 판단한다. 네 가지죠. 세 가지. 양도 차익이 뭐다?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취득 가액, 장기 세율. 증여자 기준으로. 증여한 배우자, 증여자. 됐어요? 그리고 3번.
증여자 취득일부터 양도세를 계산함으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지. 증여를 인정하니까 수증자가 판 걸로 봐야 인정하니까 수증자야 수증자. 그리고 5번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세액보다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 안 해요. 큰 걸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3번. 자, 그 다음 넘어가요. 53번. 잠깐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알았어요.